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김성주 TV입니다. 예, 지금부터 또 영상을 또별 까지만 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는 경북 경산시, 예, 여기 저 경북권 재활병원 부근에 와가지고 있습니다. 예, 옛날에는 여기가 대구 미래대였습니다. 미래대였는데, 미래대가 없어지고, 하여튼 이제 폐교가 되었습니다. 폐교되었고요. 예, 저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쭉 올라오시면, 옛날에는 저기 위에가, 예, 대구 미래대 학교였습니다. 예, 저 위에가 대구 미래대였습니다. 올라오면 알겠지만, 예, 저 위에가 대구 미래대 학교였고요. 지금 현재는 저 위에 쪽에 올라가면 저 꼭대기에 보면, 예, 저 안쪽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기가 지금 유치원이 지금 그쪽으로 옮겼습니다. 옮겼고요. 그렇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가 저 경북권 재활센터가 보이고 그렇습니다. 예, 그래서 경산시청에서 자리가 좀 협소해가지고 여기가 이 앞에가 산불조심 등뭐 기관 산불조심 대기실 이런 데가 이쪽으로 땅을 사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저 앞에 가면 내려가면은 저기 있고요. 그렇네요. 예, 여기는 좀 산이고요. 예, 주변은 좀 산이고 그렇습니다. 예, 이쪽으로 해서 좀 내려가시면은 그 재활병원이 보이고 그렇습니다. 내려가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올라오겠습니다. 가는 분이 있는데 지금 가는 거 모르겠습니다. 예, 쭉 내려가시면 여기가 산불조심 대원들 대기실이고 그렇습니다. 예, 여기가 산불조심 대원들 대기실이고 예, 여기에 보면은 뭐 경산시 주변에 있고 그래 있고 또뭐 재활방법대 그리고 여기가 저희 거기입니다. 이게 뭐냐면 한국 아마추어 사무실 국적이고요. 그렇습니다. 저희 한국 아마추어 사무실이 하도 없어가지고 요 대기 사무실로 옮겼습니다. 저기 쭉 보면은 저희 안테나가 예, 이 안테나가 쭉 올라와 있습니다. 보이는 거 보겠습니다만은 예, 안테나에서 보이는 거 보이네요. 예, 쭉 올라와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예, 자,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. 쭉 내려가면 입구가 보고 보입니다. 저기가 경북권역 재활병원이고요. 그렇습니다. 재활병원이 작년에 2021년도에 예, 세워졌고요. 그렇습니다. 여기가 주차장입니다. 올라가면 주차장이고 여기가 경북권역 재활센터 병원입니다. 예. 재활병원이고요. 그렇네요. 예, 하도 이 화물차들이 차를 댈데 없어가지고 전부 다 이쪽으로 차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. 제가 또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
제가 경산시 이렇게 된 제가 경산시 시립박물관이고요. 그렇습니다. 구독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나중에 뵐게요.